연습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셔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발성을 할 수 있게끔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악보들을 치면은 이때 숨을 마시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렸던 숨을 마시는 방법대로 숨을 마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를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발성 연습을 할 수 있는 비디오를 지금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쓰실 수 있게끔 해드릴 건데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제가 아코드를 이렇게 칠 때 여러분들이 숨을 마시시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금방 제가 보여드렸던 이 발성 연습처럼 이거는 되게 짧잖아요. 음의 간격도 짧고 음이 개수가 하나 둘 셋인데 다섯 개인데 굉장히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아코드를 칠 때마다 숨을 계속 들이마시면 너무 과하게 들이마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타이밍에 아코드를 칠 때 숨을 들이마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한숨에 자기가 3개까지 갈 수 있으면 3개까지는 그냥 부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아코드를 다시 치면은 그때 숨을 마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아코드를 이렇게 칠 때마다 숨을 들이마실 그런 의무사항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폐활량의 정도에 따라서 숨을 마셔주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발성 연습을 하면 됩니다. 아,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이제 아코드를 칠 때 숨을 마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짧은 발성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아코드를 칠 때마다 숨을 들이마실 필요가 없구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막 숨이 너무 막 많이 들어오게 돼요. 불필요하게. 그래서 자기가 필요할 때만 아코드를 칠 때 숨을 마시면 된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거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제가 피아노를 이렇게 발성 연습을 할 수 있게끔 녹음을 지금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발성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허밍도 해보시고 이라는 발음으로도 해보시고 모라는 발음으로도 해보시고 마라는 발음으로도 해보시고 그러다가 자음을 빼고 그냥 오나 아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단 추천하는 발음은 좀 낮은 음인 경우에는 미라는 발음을 가지고 하시면 좋고 그렇지만 낮은 음에서도 의무적으로 아나 오 같은 발음으로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높은 음에서는 절대 이나 에라는 발음으로 발성 연습을 하시면 안 돼요. 이나 에 같은 경우는 목을 굉장히 상하게 만드는 고음에서 그 발음으로 연습을 했다가는 목이 굉장히 많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음부터 지금 옥타브가 올라갔죠? 여기가 기본 옥타브인데 옥타브가 올라갔죠? 한 여기서부터는 E라는 발음으로 어느 정도 하다가 불편해지면은 O로 바꿔야 돼요. 그러다가 O가 불편해지면 O와 A가 섞인 이렇게 바꿔야 되고 그리고 정말 고음 한 A나 이제 A가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B플랫이 들어간다. 이 정도에서는 무조건 R로 바꿔줘야 돼요. A를 이제 A라는 발음을 가지고 하다가도 마 약간 메라고 치면은 마 약간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B플랫부터는 정확하게 B플랫부터는 발음을 풀어줘야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어느 정도의 규칙을 가지고 발성 연습을 해야지 목이 상하지가 않아요. 물론 자기가 가진 음역대가 정말 막 돌고래 소리처럼 정말 이렇게 높은 음이라면은 어느 정도 O라는 발음과 A라는 발음과 E라는 발음을 중음이나 어느 정도 중음에서도 약간 높은 음까지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하면 되지만 그래도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가 음역대가 굉장히 낮은 상태라면 지금 현재는 그러면 무리가 가는데 E라는 발음과 A라는 발음으로 계속해서 발성을 높은 음까지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한테 배워서도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목이 정말 많이 상해요. 그래서 이러한 규칙 안에서 여러분들이 발성 연습을 하셔야지 발성도 도움이 된다는 거를 아시고 이 설명 아래 발성 연습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부터 발성 연습 여러 가지를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수 있게 해드릴 텐데 허밍도 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허밍이 뭐죠? 입을 다물고 소리를 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먼저 하면은 좀 스트레칭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하고 수영하기 전에 스트레칭 먼저 하잖아요. 그런 원리로 허밍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노래를 이제 이렇게 하기 전에 허밍으로 먼저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피아노만 녹음을 할 테니까 이 영상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높이 안 올라갔어요. 첫 발성 때는 높은 음까지 한 번에 쫙 올라가는 거 필요 없어요. 처음에 약간 목에 열을 가해주는 정도로 어느 정도 웜업을 하는 정도로만 지금 발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첫 발성 연습 때부터 막 이런 데를 올라간다거나 자기 음역대가 낮은데 막 억지로 막 이런 데를 이런 데까지 올라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낮은 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습을 어느 정도 해야 되지만 첫 발성 연습 때는 높은 음까지 올라가지 마시고 도나 도 이거 있죠? 이 도나 레나 이 정도까지 자기 음역대에 맞게끔 무리가 안 가는 한에서 정도껏 발성을 하고 점점 이제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첫 발성 때부터 한 번에 고음까지 쭉 올라가는 거는 이것도 맞지 않는 발성 연습 방법이에요. 이런 거를 모르고 처음부터 막 실용음악 학원이나 뭐 교수님들한테 갔는데 처음부터 막 이렇게 미친 듯이 위로 향하는 발성을 처음부터 시킨다면은 그거는 좀 교육자로서 잘못됐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처음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풀어주는 어느 정도의 음역대 편하게 낼 수 있는 음역대 안에서만 발성을 해야 되구나라고 인식을 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면 이제는 똑같은 발성을 제가 한 번 더 할 수 있게끔 칠 건데 이제는 허밍보다는 뭐 이나 오나 이런 발음을 섞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은 라부터 해서 이렇게 갈게요. 내려갔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목소리가 좀 크다 하시면은 스피커, 외장 스피커를 연결해 놓고 이거를 음량을 키워서 영상의 음량을 키워서 자기 목소리에 피아노 소리가 묻히지 않게 이 영상의 소리가 묻히지 않게 외장 스피커를 연결해서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음역대가 낮아요. 지금 자기의 목소리가 개발이 안 돼서 높이 안 올라가요. 지금 제가 올라갔던 만큼 뭐 미나 뭐 파나 이 정도까지도 안 올라간다 자기가. 그러면은 억지로 내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다 치는 이것들을 억지로 올리려고 하지 마세요. 안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자기가 올라가는 정도까지 아니면 약간 무리해서 하는 정도, 오는 정도, 더 올라가는 정도까지만 시도를 하세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발성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음역대가 자연히 올라가요. 당연히 이제 제가 가르쳐드리는 테크닉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보시면서 그런 테크닉도 갖춰야지 발성이 이제 발성을 할 때 음역대가 넓어지겠죠. 하지만 아무튼 발성 연습을 매일 하는 것만으로도 음역대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 효과를 또 보시는 분들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리해서 안 올라가는데 제가 피아노를 친다고 해서 그 음을 다 내려고 하지 말고 부담이 안 되는 선까지만 부르고 자기가 음이 안 올라가면은 그 부분은 부르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발성적으로 음역대가 넓혀지는 상태로 이제 접어들었다면은 온음에서 이제 더 넓은 음역대까지 부르는 거를 차근차근히 시도를 하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진성으로 불렀다가 자기가 또 이 음역대부터는 내가 진성으로 낼 수 없어 라고 할 때는 그때부터는 가성으로 전환을 시켜서 가성으로 불러야지 올라가겠죠. 가성으로 불러야지. 가성 또한 마찬가지예요. 안 나는데 이런 데를 막 돌고래 소리를 내면서 쥐어짜서 내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내가 가성도 낼 수 있는 음까지만 발성 연습을 하시고 제가 그 이상의 높은 음을 칠 때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고 그러다가 이제 발성 연습을 하면서 한 음씩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면서 부르는 것을 시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무리해서 자기 음역대에 맞지 않은 음까지 발성 연습을 한답시고 막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그러면 아무튼 다시 발성을 또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지금은 금방 했던 것을 거꾸로 이렇게 올라갈게요. 역시나 낮은 음에는 미, 모, 마 다 사용하실 수 있고 중음부터는 오나 아로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쌍, 이, 오, 아 아니면 뭐 에까지 추가를 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미음을 추가를 하세요. 미음을 넣을 때 소리가 좀 앞쪽으로 잘 이렇게 붙어서 아무튼 소리 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안 해드렸는데 아무튼 소리가 좀 더 까랑까랑하게 명확하게 잘 납니다. M을 이제 붙여서 발음을 하면 미음을 이제 붙여서 발음을 하면 그러다가 미음을 빼고 그냥 에, 이, 오, 아 라는 발음으로 연습을 하기도 하고 M을 또 붙여서 연습을 하기도 하고 미음을 그러니까 붙여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할 때보다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어요. 높은 음에 가면 갈수록 더 느끼실 거예요. 소리가 뭔가 막히는 느낌이 든다. 예를 들면 했는데 하려고 하니까 첫 음부터 좀 높게 잡아야 되니까 막히는 느낌이 있어요. 이럴 때는 발성적으로 좀 더 열린 느낌을 먼저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막히지 않는 느낌으로 노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영상 이거는 찾아보시면서 감을 익히면서 이 발성을 또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음정의 간격을 좀 넓혀서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이렇게 목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고음은 절대 내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음의 간격이 넓어도 좋지 않아요. 목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가볍게 이렇게 음의 간격이 좁은 발성 연습을 하는 게 좋고요.
발성 연습을 이제 연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목 상태라면 음의 간격을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발성에도 여러분들 단계가 있어요. 다리를 한 번에 이렇게 쫙 치라고 하면 사람이 못 짓잖아요. 그런 것처럼 간격을 좁게 뒀다가 간격을 점점 넓히면서 풀어주는 거예요. 살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야지 목에 무리가 가지 않고 좋은 목소리로 오랫동안 노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간격을 넓혀서 또 한번 쳐드릴게요. 아코드 칠 때 매번이 아니라 자기가 숨이 부족하다 느낄 때마다 숨을 마시는 거다 라고 제가 강조를 했죠 아까. 그에 따라서 또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꾸로 하면은 고음으로 치달을수록 목이 막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더 신체적으로 좀 편안하게 더 열어주고 호흡은 더 받쳐주고 더 이렇게 밑으로 누르는 힘과 옆으로 당겨주는 힘을 사용하면서 고음으로 가야 되겠죠? 일단 계속 갑니다. 첫음 잡고 첫음 잡고 상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음에서 목이 조이는 느낌, 그러니까 목이 아픈 통증 같은 것이 느껴진다면은 이 발성은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좀 숙지가 되고 발성적으로 테크닉적으로 자기가 좀 좋은 상태로 접어들었을 때 시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가 쳤는데 이거를 잘못된 발성으로 시도를 계속하면은 목이 굉장히 상해요. 그래서 이 발성은 특히나 조심하시면서 해야 됩니다. 높은 음부터 바로 이렇게 내는 발성 있죠? 이런 것들은 목을 잡는 사람들한테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목이 많이 상하게 더 만드는 그런 발성이 되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이렇게 갑니다.
제가 금방 하이 D까지 올라갔거든요. 가성으로 이제 시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시도를 하시고, 뭐 성악하는 사람들,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는 겉들이 올라가야 정상이지요. 메조 소프라노가 아닌 이상은. 아무튼 제가 어느 정도 오늘 발성을 연습할 수 있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잡아드렸어요. 다음에는 제가 스타카토 발성이라든지 레가토를 연습할 수 있는 발성이라든지 조금 더 다양한 버전의 그런 발성 연습법을 가지고 올게요. 오늘은 설명을 하면서 발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는 아예 피아노만 이렇게 치는, 말을 거의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그걸 틀어놓고 항상 발성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비디오를 만들어 드리려고 제가 예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서 여러분들이 또 집에서든 어디서든지 연습을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발성을 할 때도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맞게 하고 있다라고 또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음을 잡는데 감각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녹음기나 핸드폰을 이제 틀어놓고서 자기가 발성 연습하는 것을 녹화를 하거나 녹음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비디오에서 나오는 피아노 소리와 자기가 내는 소리가 동일한지를 꼭 들어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체크를 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연습 열심히 하세요.